안녕하세요. 변화에 잘 준비했습니까? 자, 북한 선착장 어선들 모습이에요. 자,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 6월 15일 물때는 6물때입니다. 지금 안강망선이에요. 뭐 밴댕이, 먹갈치, 버거, 병어 뭐 그렇습니다. 아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자, 이 짝도 뭐 간제미, 뭐 오징어, 병어, 먹갈치가 주로예요. 뭐 밴댕이도 소량이고요. 자, 오늘은 음력 6월 15일 물때는 6물때입니다. 연안 소형어선 3척 675상자하고 안강망어선 11척 5510상자, 그리고 자망어선 7척 병어 356상자, 병어 120마리 잡어잎 3상자, 그리고 고등어 110상자 생선 경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하얀색은 먹갈치고요, 가운데는 병어고, 오른쪽에는 뭐 덕대, 간제미랑 뭐 이런 잡어들입니다. 소량이에요. 자, 이것은 참, 좀 먹던 보다는 악입니다. 갈치, 말씀드렸듯이 아시죠? 갈치의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 생선 수량, 양을 좀 무게를 늘리려고 지금 이렇게 담은 겁니다. 이렇게 상자에 많이 쌓여진 것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갈치 금어기는 끝났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이렇게 하고, 모레부터는 본격적으로 먹갈치 유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상황을 봐서 제가 판단할 건데, 갈치를 준비는 안할 거예요. 오늘도 일단 냉동같이 팔고, 왜냐면 아직은 비싸니까. 이거 지금 양이 툭 따지면은, 잡젓이 이걸 안 잡으면은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그때 준비할게요. 잡젓입니다. 이건 상자 열하게 이렇게 많이 담는 것을 무시하세요. 신경 좀 하시고. 이쪽 들어가 볼게요. 이쪽부터 경매 보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저쪽으로 보시면 작은데부터 먼저 경매 봅니다. 무시하고요. 주로 안강망선들은 주로 뱅치하고 갈치하고 잡어꼭, 뭐 다음으로는 뭐 밴댕이하고 잡어 소라이고요. 그리고 자망어선 7척은 병어 356상자, 민어 120마리, 잡어 1세상자, 23상자, 그리고 고등어 110상자 생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수협 직원들이 지금 뭐 얼음 같은 거, 물 같은 거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얼음 밟으면 미끄러져서 뒤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요 민어고요. 민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리수로는 120마리라 해도 이게 그 쬐깐은 뭐 통째로 섞여 갖고 있으니까 그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7월달보다 더 행복하고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식구들 모두 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왼쪽에 이런 고등어, 작은 고등어고, 오른쪽은 고등어는 25마리인가 24마리짜리 큰 거예요. 아무튼 이번 달 8월 달은 7월 달보다 좋은 일이나 또 이렇게 식구들 어디 아프지 말고 또더 훨씬 7월 달보다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기 바라고요. 또 웃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무튼 운전 조심하시고 다치지 말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무조건 아프면 안 될게. 밥이랑 장잘 챙겨 드시고. 자, 오늘 전체 모습입니다. 자, 진도 맛있게 드시고 하루 한달 화이팅 합시다. 건강하세요.